대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가 실신했습니다. 여전한 불안감에 정부는 접종 후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약국마다 품귀 현상에 사재기까지 우려됩니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계속 검출되고 우레탄 유출에 폭발사고까지 발생한 충남의 한 산업단지가 주민들에게 위험천만한 곳이 되고 있는데 추가 조성까지 진행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충남 서해안부터 경북 동해안까지 가는 중국권 동서횡단철도가 후순위로 밀리자 혼란 12개 시군이 오늘 천안에 모였습니다. 압구 궁동으로 불렸던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대전 궁동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이상 반응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국에선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특정 진통 해열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대전 대덕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 있던 30대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9시간 뒤인 밤 9시쯤 38도 구열 증세가 보여 타이레놀을 복용했고 구토 증세까지 이어졌습니다. 30분 뒤 5분 동안 실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평소 경련성 질환을 가진 환자라며 백신 이상 반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실신한 이유는 의문입니다. 원래 가지고 계신 병 때문에 간 거지 접종과랑 무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아예 이상 반응자로 등록도 안 됐대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돼가지만 불안감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백신 이상 반응이 대전 145건, 세종 50건, 충남 606건으로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 발현이 이어지면서 약국에는 타이레놀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상 증상 발생 시 아세트 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타이레놀 복용을 콕 집어 권장하면서 약국에선 타이레놀 품귀 현상도 빚고 있습니다. 미리 접종을 앞두고 타이레놀을 많이 구입하시고 있고 그런 관계로 다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거나 한두 개밖에 없다는 약국이 적지 않고 정부가 사재기까지 부추겨 정작 필요한 환자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중요한 거지 꼭 타이레놀일 필요는 없다며 주의도 당부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을 권하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많은 성인병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상호작용이 크게 없이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복용 시에 가장 큰 주의할 점은 절대 음주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 사이 청양에서 열린 전국 남녀 중고생 탁구대에 출전했던 전북의 여중 여고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출전했고 당시 이 대회에는 선수와 코치 등 1,300여 명이 참가해 당국이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여의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종사자와 이용자 등 5명이 또 추가돼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선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대안학교 학생 2명이 확진돼 동급생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 주점과 노래방,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26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해제됩니다. 대전 시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집단 감염과는 양상이 다른 데다 세종과 충남이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 감성주점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목욕장 등의 10시까지 제한했던 운영시간을 해제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종교시설 제한도 좌석수 20%에서 30%로 늘렸으며 다만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반년 가까이 거의 매일 충남 도청을 찾아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당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 얘긴데요. 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유해물질 유출과 폭발 사고까지 발생해 불안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준공돼 5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예산 예당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월 대기질 조사 결과 산단과 인근 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일평균 농도가 충남도 연평균 환경 기준을 7차례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산단 내부와 주변 도로 검사에서도 벤젠이 8차례 초과했고 하루는 기준치 8배가 넘는 세제곱미터당 25.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벤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11일에는 산단 내 한 공장에서 1.6톤의 우레탄이 유출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산단 내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곳 예당 일반 산업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2산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당 2산단이 충남도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되자 고령의 주민들은 가장 바쁜 농번기임에도 매일같이 도청을 찾아 반년 가까이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이 심한 면에 다시 2산단을 만들어서 화학이나 고무지품, 섬유 이쪽을 위치해서 생산을 한다는데 화학물질 공해는 더 심하지 않겠느냐. 양승조 충남지사는 산단 추가 조성을 심의위원회 결정에 맡긴다며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 그는 철저하게 사전에 제거하고 산단심의에서 가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도가 산단 추가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든 행정이든 더 정확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심의위원회 전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충남도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상반기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당 이산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어제 초안이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계획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누락되면서 공동 추진했던 충남북과 경북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천안에서 12개 시장 군수가 모여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불씨를 다시 살리자고 나섰는데 차기 대선 공약의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장 군수 협력체 회의가 오늘 12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긴급회의를 갖는 것은 이 사업이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밀려난 데 대한 항의성 간담회의 성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12개 시군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신규 사업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재추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대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 서해부터 경북 동해안까지 전 구간이 정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6월 국토부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20대 대선 공약 반영, 지방선거 공약 반영, 예타 면제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아쉬움도 큽니다. 적극 협력해서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철도는 서산에서 천안, 경북 울진을 잇는 총 연장 330km 길이로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12개 시장 군수 협력체는 19대 대선 공약 확정과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고 부분적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성과도 거둔 바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사서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A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본부는 A씨가 오전 10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행복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경찰은 A씨가 세종시 와촌 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성 관광특구 시절 서울 압구정동에 빗대 압구궁동이라 불렸던 대전궁동. 유성 지역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젠 옛말이랬는데요. 충남대와 카이스트 등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궁동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대전 지역 창업의 요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자리 잡은 청년 창업 공간 스타트업 타운입니다. 지난해 7월 먼저 개소한 두 곳에 이미 8개 기업이 창업해 입소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58억 원의 매출과 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 업체는 그 기간 회사가 8배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 네트워크들이나 투자 펀드 네트워크들을 좀 더 많이 소개를 받게 됐고요. 지자체 입장에서 특정 지원 사업들을 좀 소개받을 수 있었고 입지 자체가 그런 네트워크를 조성하기에 좋은 공간에 되어 있어서 그런 효과들을 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창업 공간이 문을 엽니다. 이곳에도 이미 9개 스타트업 기업이 자리를 잡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지리적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형 창업 혁신 공간인 스타트업 타운은 대전시가 2018년부터 국비 등 47억 원을 투입해 창업 3년 차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돕고 창업을 지원하며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또 지방에는 처음으로 이공계 우수 인력들의 우수한 예비 창업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키워주는 팁스타운이 충남대 안에 다음 달 문을 엽니다. 2023년 6월까지 궁동 공영주차장 13,000제곱미터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회의장과 전시장, 휴게공간 등이 마련된 스타트업 파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앵커 건물이 완성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 궁동 일대가 명실상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과학기술 인력들이 이곳에 모이고 이곳을 통해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이 스타트업 파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인력과 연구 성과는 있지만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한계로 지적됐던 과학도시 대전에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기대됩니다. DJB 장석영입니다. 어느덧 낮 기온이 여름을 느끼게 할 만큼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여에서는 대표적 여름 과일인 수박이 벌써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 때문에 값도 조금 올랐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어른 얼굴만한 수박들이 주렁주렁입니다. 국내 수박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부여는 요즘 수박 수확이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초 식재한 뒤 강추위 때문에 고생이 적지 않았던 농부는 탐스런 결실에 고생도 잊었습니다. 하루하루 시세가 달라지고는 있지만 지난 겨울 강추위 때문인지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한 통에 1, 2천원 올랐습니다. 결취가 옛날과 같이 너무 추워가지고 보온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보온의 역점을 둔 관계로 이렇게 좋은 굿들의 명품 수박을 만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첫 수확을 시작한 부여 굿들의 수박은 요즘 하루 3천여 통, 다음 주에는 하루 5천여 통을 수확하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농특산물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여는 어느 해보다 품질 관리에 주력해 농산물 재배의 폐해인 연작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부여는 수박을 비롯해 밤과 토마토, 양송이와 표고버섯, 취나물까지 전국 재배량의 1, 2위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한 가지 작물의 평가가 다른 작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당도 고품질 굿들의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좋아야 좋은 수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크로렐라 농법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여는 수박 850억 등 농특산물 생산액만 한 해 4,300억에 달하는데 부여의 한 해 농사 첫 출하 작품인 수박 작황이 좋아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어했던 농부들의 얼굴이 모처럼 환해지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50km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걸렸습니다. 길이 6.9m, 둘레 3.67m, 무게 4.5톤으로 신고를 받은 보령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고래는 오늘 오전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숨진 채 발견된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분간 압박하다 숨지게 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보육교사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방조 혐의를 물을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사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선 567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6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349건에 비해 62.4%가 늘어서 전국 평균 증가율 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충남은 지난해 903건으로 2018년보다 14% 늘었고 세종은 71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홍성군 홍부급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15대와 헬기 2대, 인원 50명이 투입됐지만 1,000톤 가까운 가구 등 생활쓰레기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고교생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 서버 불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대전 교육정책연구소가 25개 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EBS 온라인 클래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반복 학습 기능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서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부족도 지적했습니다.